이어서 살펴볼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입지가 끌고 재개발이 밀고 네, 매물이 가격 상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네.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소형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흔히들 뭐 얘기하는 꼬마 빌딩이라고들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의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을 하면서 사실 이 10억 원대 금액에 서울 안에서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죠. 오늘은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다가구 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위치는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0제곱미터, 연면적 159제곱미터고 총 5층 건물로 이루어진 원룸 8개 호실로 이루어진 또 2017년 9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연식이 2017년 9월, 거의 1년 정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새 건물입니다.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는 매매가 11억 원의 저렴한 가격에 다가구 주택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죠.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단 이 지역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대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죠.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률도 뭐 가격적인 측면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옆쪽으로 한국외대, 경희대학교, 그리고 저쪽으로는 카이스트 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룸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익률만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겠죠. 향후에 차익까지도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빌딩에 투자를 하시는데 보시게 되면 이문 휘경 제조업 촉진지구가 바로 위쪽으로 있죠. 길 하나 건너편으로 해서 제조업 촉진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새롭게 변화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지도로 좀 넓게 해서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쪽으로 이문 휘경 제조업 촉진지구, 그 옆쪽으로 중화 제조업 촉진지구가 있고 그 밑에 전농 답십리 촉진지구나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노후화되어 있던 그 지역이 새롭게 바뀌어가면서 지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가까이에 있는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물지가 외대암역 바로 앞이니까 한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 지역으로 해서 이 주변에 뭐 이문 1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 한 프리미엄이 지금 한 2억이 넘는 2억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휘경 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를 내년에 하게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프리미엄이 한 3억 5천 정도가 붙어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만큼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고 향후 새롭게 바뀌어 가면서 더욱더 지가는 높은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도 이 청량리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지역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청량리 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문동이죠. 이곳 역시 새롭게 개발이 되어 가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높이 상승하는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위치에 이번 매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 특징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7년 9월, 작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일단 외대암역에서 도보 1분,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당연히 선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총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용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8개 호실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이번 매물에 대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옵션 부분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학생들은 당연히 이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 옵션은 당연히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 뭐 TV,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책상, 침대, 옷장까지 모두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볼 텐데요. 매매가는 11억 원입니다. 가격이 건물 하나에 건물 주인이 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현재 임대 현황은 공실 없이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의 월세가 매달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는 대출 금액이 없는데 만약에 대출 금액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한다면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 대출 금액을 활용할 시에 실투자 금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문동의 다가구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